있나요? 아 잠시만 촬영 중단할게요. 제 생각이 화나서 더 이상 못 볼 것 같으니까. 3, 2, 1 Hi Peaches. 나는 수호. 나는 대광. 안녕. 자, 오늘 멀티폭은 데빌런이라고 알아요? 아니요, 잘 몰라요. 처음 들어봤어요. 아! 아, 누군지 알겠다. 어? 알아? 지금 썸네일 살짝 봤는데 누군지 알 것 같아. 누구지? 요즘 갑자기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진 분이거든요? 틱톡 그거 한심자 말하는 거. 네, 맞아요. 한심자예요. 아. 우리나라에서는 한심자라고 부르거든요. 네. 한 달 만에 틱톡 전 세계 3위가 됐어요. 오, 우와.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한번 한심한 척 해보자. 도대체 왜 인기가 왜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걸까? 살펴보시죠. 갑니다. 갑니다. 저기 뭐. 봤어 여기 이거? 네. 은근히 유용한, 밖에 나가면 유용할 수도 있겠어. 어차피 벗어두면 되잖아. 그걸 그냥 머리에도 왜 이렇게 하...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이걸 왜 붙여? 그러고 있을 시간에 안경을 벗으면 되지. 벌써부터 한심한데? 저기다 왜 넣어? 그냥 빨간 데잖아. 아 저기다 넣은 것도 이해가 안 가. 그니까 아 저기 애초에 저기 왜 있어? 애초에 저기 왜 있어? 왜 컵이 저기? 그니까 아니 아 심지어 귀에 걸려 있어. 와 이게 정말 말도 안 돼서 좀 웃긴 영상.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어이가 없어요. 딩. 와 와우. 이거는 와 브라보. 뭐하는 거야? 와, 아... 보여줘, 한심자. 저건 일부러 정한 거 같아. 그쵸, 일부러 정한 거 같아, 정한이. 보여줘, 한심자. 고개를 저어줘. 고개를 저어주세요. 와. 와, 저걸로 진짜 한 대. 뒤집어. 오. 수염이 하나도 없는데. 수염이 없잖아. 아, 수염이 없는데. 수염이 없는데 왜 밀고 있는 거야? 폴라가 안 빠져. 와, 대단하다, 진짜. 뭐, 결국엔 좀 돌려서 뺐네. 와, 저 폴라 큰데? 틱톡이 진짜 마법의 공간이다.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바보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기도 진짜 하고 정상적인 나네. 사람의 사고라면은 이걸 왜 이러는 거야? 라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. 땀. 아 그만해 제발. 뭐하는 거야? 왜? 어?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. 심지어 저렇게 뺄 필요도 없어. 그냥 이렇게 빼. 이렇게 빼면 어, 맞아. 대박아 화나 보네. 아 제가 진정해. 아 그래서 진정해요. 진정해.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. 거꾸로. 왜 그러는 거야? 왜? 뒤집으면 되지 왜? 우와 먹는 게 방식이 다르다. 저렇게 한다. 아, 저 정도로 의미가 없다. 저게 애초에 저렇게 잡으라고 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콘이랑 먹으라고 그치. 있는 건데. 아 근데 어. 뒤집어 먹는 게 맛있을 때도 있어요. 아이스크림을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. 누나가 요즘에 있으시죠?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? 아.
굳이 케이블 타이를? 굳이? 진짜? 차라리 이런 컵 쓰면 써? 야, 이런 컵을 그냥 손잡이 달린 거 써. 충전기가 껴버렸어.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저 끈에 충전기가 끼지? 일부러 든 건 알겠는데. 뭐야? 뭐해? 어? 아 짤을 감았어. 아니 심지어 저기 안에 감았어. 근데 이게 더 이해 안 가는 게 그 사람은 휘핑기 거기다 꽈! 그냥 짜는 것도 아니야. 더 꽈어. 세상에나 마상에나. 보면서 저분도 당한 거. 이번에는 그 고개를 안 젖혀서 네. 눈이 뒤집어져. 네. 그만해. 아 세상에. 다 부셔, 다 부셔. 태강아. 아 태강이 많이. 아 잠시만 촬영 중단할게요. 저 태강이 화나서 더 이상 못 볼 것 같으니까. 세상이에요 진짜. 아니 어찌 됐건 저 사람은 저걸 찍기 위해 저 선글라스를 샀을 거고 저걸 부셨을 거야. 와. 양파 소스예요? 약간 바나나를 처음 본 인류 이런 거 같은데. 와 근데 저거는 또 잘 안 잘려지니까 이렇게 뺐어. 바나나 되게 크다. 보여줘 한심자. 나온다. 뭐하는 거야? 저 잠깐만 이해를 못했어요. 뭐? 아 비누를 녹여서 저렇게 했는데. 어? 나는 갖고 싶은데? 근데 저도 사실 조금 갖고 싶다 생각했어요. 손 모양. 손 모양 때마다 남의 손 만지는 느낌. 어. 이건 뭐 재밌네. 어 이거 만들어봐야겠다. 만들면 저 하나 좀 주세요. 어, 몇 번째 손가락 쓸래? 저는. 네?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? 네 넘어가면 될 거예요. 휴지? 응? 이걸 왜 빼? 어? 응? 그냥 뜯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저 뜯기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뽑는다 이 말이에요. 각티슈 없을 때 없을 때 뭐 쓸만? 각티슈 대신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? 저거는 덜 한심. 이렇게 뭉쳐있잖아. 그러면 떨어뜨리면은 안 뜯은 상태로 속에서 보냈으면 뭐 이거는 뭐 아 그렇게 그럴 수 생각하면 있겠다. 아니면 내 마인드가 지금 망한 거거든. 아니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. 오케이 저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. 아. 어, 안 돼. 가위? 가위로 자르면 되겠다. 와우. 야호. 야, 이렇게 옷을 신박하게 날릴 수도 있구나. 오픈 더 도어. 그래도 손수 밖으로 나오셨어. 저였으면 그냥 저 상태에서 그냥 이것만 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. 네, 약간. 가치가 없다 느낌에서. 아니면 그냥 뒀던 거야 거기서 이렇게. 피적다리 이유가 저런 거예요? 아니야 아니지. 아 잠깐만 태강이도 흡수가 됐는데 지금? 이 영상 계속 보다 보니까 태강이도 지금 피적다리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? 고정시키려고 배달할게. 아 뭐야? 이 뭐야? 혹시 피자를 먹어보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혹시나 진짜 저게 저렇게 쓰라고 있는 건가? 아 라는 생각을 한 거죠. 아니 이미 잘라져서 오잖아. 그것도 그렇죠. 아 근데 약간 늘러붙을 때가 있으니까 서로서로 아 네, 잘 안 띄어질 때가 응. 근데 아닙니다. 네 아, 그렇다고 하네요. 네, 네. 근데 아닙니다. 제가 홀렸나 봐요. 네. 지금 여기 영상에 홀렸어요. 사람들한테 홀렸어. 네. 지금 태강이가 와 저렇게 해서 보는 거구나. 아 이건 참기 힘든데? 와 아예 따는 거야? 뭐 저런 게 있어?
그 캔통조림 저거로 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약간 이유를 물어보고 싶어요. 왜 그러는 거야? 본인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건지. 그러니까 저렇게 따서 뭐 할 건데? 이렇게 마시는 순간 이렇게 다 흘릴 텐데? 되게 비효율적이고 배어요. 네, 의미도 없어. 배어. 아, 또 이번엔 무슨? 뭐야? 뭐야, 하나를 만드시는데? 전동수술 만드는 건가? 아, 저기 안에 치약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. 와, 근데 조금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아요. 아이디어 상품이긴 한 것 같아요. 치약이랑 합쳐가지고 하면 되는데. 물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. 없겠지만. 얼마나 귀찮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있긴 하죠. 초등학교 때 발명대회 같은 거. 초등학교 그치? 발명대회 때 그런 하나. 네. 근데 뭐 괜찮네. 이건 그나마 다른 것보다 뭔가 아이디어 상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. 근데 딱 그거죠. 지금까지 상품이 나온 게 딱히 없다면 이게 더 편하다 게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네? 아... 와, 저런 기구가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. 놀랍다. 나 마음에 드는데? 아, 근데 이제 사람이 저 양말 신는 것도 귀찮아하는구나. 코너 청소가 안 된다고? 와, 세상에. 와. 저 사람은 진짜 저게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. 그럴 수도 있어. 저 파이스의 사람. 실생활 팁이라고. 네. 머리 아파.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올렸을 것 같아서 더 현기증 나. 현기증 나. 진짜. 현기증 나. 저기요. 오, 안 돼. 저기요. 안 잘리는 건가? 아니, 풀면 되잖아. 세상에. 아, 귀여워. 그 와중에 귀엽네. 너네들 화 풀라고. 마지막 힐링이네요. 속이 지금 너무 답답하고. 지금 사이다가 필요해. 네. 끝나고 콜라 한 잔. 아, 이게 필요해. 자, 오늘 너무 답답한 영상 잘 봤고요. 지금 태광이는 굉장히 화가 나는 상태고, 저는 굉장히 지금 답답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. 진짜 유튜브 찍으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어요. 네, 오늘의 영상이 답답하지만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 BYE. Bye Peaches. Bye Peaches. 안녕. Goodbye.